2단원 도형 움직이기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주어진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다시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을 그리시오. 스텝 1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그리시오. 주어진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을 때는 오른쪽 편에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울을 마주보고 비추어지는 모양을 그리면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이 되죠. 자, 하나씩 총 네 칸이죠. 첫 번째 칸부터 그려보면, 자, 왼쪽 위에 있는 네모를 거울로 비추어 보면 이쪽으로 비추어지겠죠. 동그라미는 여기에 비추어지고, 여기는 거울로 비추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겠죠. 겹쳐지는 거죠. 네. 그리고 빈칸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네모, 여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비어 있습니다. 다음 스텝 2, 위 결과를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뒤집은 것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울을 놓고 아래쪽으로 비추어지는 모양을 그려보면 여기는 비겠고, 자, 대각선이 좀 어렵죠. 대각선 이렇게 비추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동그라미, 오른쪽 아래는 네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1번,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은 다음 위쪽으로 한 번 더 뒤집었을 때의 모양을 그리시오. 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왼쪽으로 뒤집으려면 여기 왼편에 거울을 위치시켜 놓고 비추어지는 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은 여기 그려지고 동그라미는 여기 그려지겠죠. 자, 여기는 그대로 비추어지는 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비추어지겠죠. 자, 왼쪽으로 뒤집었죠.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쪽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거울을 놓고요. 위쪽으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세모, 여기는 비, 왼쪽 위편은 비고요. 오른쪽 위편에는 이렇게 가로로 두 줄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뒤집고 위쪽으로 뒤집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원하는 답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도형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지금 도형이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모양을 각각 오른쪽으로 반바퀴를 돌려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처음 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을 세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바퀴는 어떻게 돌릴까요? 자, 스텝 1,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렸을 때의 모양을 그려보시오. 자, 우리는 이 도형을 반바퀴 돌리기 위해서 한 번에 반바퀴를 돌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반의 반바퀴를 돌리고 또 반의 반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반의 반바퀴를 두 번 돌리면 반바퀴가 되죠. 자, 삼각형 같은 경우에 반의 반, 자, 오른쪽으로 반의 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라는 것은 90도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양이 되겠죠. 이 반의 반바퀴 돌린 것을 다시 한번 반의 반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90도로 돌려주면 이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네모는 반의 반바퀴를 돌리고 또 반의 반바퀴를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은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 모양이 되겠죠. 90도로 오른쪽으로 돌린 거예요. 이것을 한번더 반바퀴를 돌려주면 이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것을 쉽게 푸는 방법은 방향을 기억하면 되겠죠.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보고 있을 때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왼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반의 반, 90도, 그리고 또 90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살표가 위로 보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고 있죠. 90도씩 돌린다는 것은 방향이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때 돌아가죠. 다음, 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다각형을 먼저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모양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일단 여기를 화살표로 기준으로 삼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모양에 따라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다시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이 모양이 되죠. 위로 향해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타원이죠. 자, 여기 화살표를 하나를 정해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이 모양이 되고 화살표는 아래 방향이 되죠. 다시 한번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반바퀴를 돌리라고 했죠. 그래서 반의 반을 두번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은 왼쪽이 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화살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좀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으로 화살표를 그려본 것이고요. 모양을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 2. 위 결과에서 처음 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은? 자, 삼각형은 뒤집어졌죠. 자, 요 네모는 모양이 같죠. 끝에 타원도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같은 것은 모두 몇 개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2번 문제. 자, 도형을 왼쪽으로 이번에는 반바퀴 돌렸을 때 처음 도형의 모양과 같은 것은 몇 개인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듯이 왼쪽으로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반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반의 반바퀴를 두번 돌려 보겠습니다. 반의 반, 그리고 반의 반. 왼쪽으로 반의 반이라는 것은 90도, 그리고 또 90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 자, 이쪽으로 화살표를 보고 있죠. 오른쪽으로 보고 있을 때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화살표는 위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화살표는 왼쪽을 향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요 다각형은 모양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에 화살표를 정해주면 좀 쉽겠죠? 자, 이것을 왼쪽으로 먼저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이것은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위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화살표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되죠. 다음, 자, 타원입니다. 위쪽에 화살표를 정해주면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렸을 때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 돌려주면 이번에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저기 화살표를 놓으면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렸을 때 화살표 왼쪽으로 가서 자, 이 모양이 되겠죠. 한번더 왼쪽으로 돌려주면 자,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생긴 것에 화살표를 위쪽으로 붙여줬을 때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번더 왼쪽으로 돌려줬을 때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가게 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반바퀴를 돌린 도형은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가 되죠. 이 5개를 놓고 처음에 도형과 모양이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몇 개가 되나요? 이게 계란 모양의 타원이 모양이 같아지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마른 모가 같은 도형이 되죠. 그래서 총몇 개이죠?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반바퀴를 돌릴 때 반에 반바퀴씩 두번 돌리기로 했죠. 그래서 바로 반바퀴 돌리기 전에 여기에다가 반에 반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립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놓아 봅시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위로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죠. 화살표를 따라서 점을 찍어주면 여기 한 칸이 되고 아래에 두 개가 되고 왼쪽에 3개가 되고 위쪽에 4개가 되죠.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덜 돌려주면 자, 이번에 화살표가 어디로 갈까요? 위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 이번엔 아래쪽으로겠죠. 그럼 아래쪽에 점이 하나가 생기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모양을 그려주면 여기에 점이 2개가 되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제 반의 반바퀴를 돌린 모양입니다. 그럼 위쪽에는 점이 3개가 그려지고, 오른쪽에는 점이 4개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리려고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네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 주고요. 그리고 반바퀴를 돌리기 전에 반의 반바퀴를 돌리고 다시 한번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좀더 문제 해결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모는 종이에 그린 그림을 오른쪽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 그림입니다. 뒤집기 전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모는 종이에 그린 그림이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집기 전에는 어떨까요? 뒤집기 전은 왼쪽으로 뒤집은 그림과 같겠죠. 오른쪽으로 뒤집기 전은 왼쪽으로 뒤집은 것과 같죠.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거울을 위치시켜 주고요. 비추어지는 대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에서 가까운 쪽부터 생각해 보죠.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요. 여기 색칠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칸 비어 있고, 색칠해 주고, 색칠해 주고요. 색칠해 주고, 비어 있고, 비어 있죠. 그래서 뒤집기 전의 그림, 왼쪽으로 뒤집은 그림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설명에 따라 도형을 움직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리시오. 자, 아래쪽으로 뒤집은 다음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어려워지고요. 한 문제지만 문제를 두번 푼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래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거울을 위치시켜 주고 비추어지는 대로 모양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비치나요?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비치죠. 자,
이 뒤집은 도형을 이제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자,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세모의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렸을 때이 화살표는 여기 위치하겠죠. 왼쪽으로 위치시켜지겠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완성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삼각형이 세모가 왼쪽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여기에 네모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1번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 돌렸을 때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다음 숫자 카드의 수, 몇으로 보이나요? 61로 보이네요, 그죠? 이 수와 숫자 카드를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려서 나온 수의 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1에서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렸을 때 나오는 수가 있겠죠? 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61에서 네모를 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모에서 61을 뺄 수도 있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를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반바퀴 돌리기 위해서 먼저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90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 돌린 카드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화살표를 놓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화살표가 가고 여기 화살표가 가죠. 위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렸을 때 나온 수는 얼마가 되죠? 19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숫자 카드에서 61과 19, 그두 수의 차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19에서 61을 빼는 것은 아니죠. 큰 수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61에서 19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61에서 19를 빼면 어떻게 되죠? 세로식으로 한번 빼보면 61 빼기 19를 하면 1에서 9를 못 빼니까 10을 빌려와야 되겠죠. 여기에는 5가 남고 10을 빌려왔을 때 11에서 9를 빼면 2가 되고요. 5에서 1 빼면 4가 되어서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섯 장의 글자 카드가 있습니다. 가, 다, 바, 아, 하. 다섯 장의 글자 카드가 있는데, 이 글자 카드를 아래로 뒤집었을 때, 처음 모양과 같아지는 글자 카드는 모두 몇 장일까요? 자, 일단 다섯 장의 글자 카드를 모두 아래로 뒤집어 보면 되겠죠. 여기 아래편에 이렇게 거울을 놓겠습니다. 거울을 놓고, 비춰 보이는 대로 우리가 글자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완성해 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비치나요? 일단 모음은 쉽죠. 모음은 모두 똑같이 비치네요. 자, 이제 자음을 비치는 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추어 보이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 모양과 같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어떤 게 같은가요? 여기 다가 같죠? 그리고 아가 같습니다. 그래서 총몇 장이죠? 두 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 보기와 같은 규칙으로 도형이 움직일 때 마지막 칸에 들어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으로 곡선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뒤집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뒤집기,
기역자 모양의 화살표 아래 방향은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리기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거울을 놓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자, 비춰지는 대로 그려주면 되죠. 자, 쉽게 먼저 그려주고 나머지를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도형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래쪽으로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거울을 놓고요.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완성을 시키고 나머지 거울을 잘 보고 따라 그리면 되죠. 비추어지는 대로. 자, 이제 오른쪽으로 뒤집고 아래쪽으로 뒤집은 다음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려야 되죠. 자, 반바퀴를 돌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의 반바퀴를 두 번 돌린다고 했죠. 자, 먼저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지겠죠. 세워지고 여기에 모양이 있고 여기에 모양이 있겠죠. 또 한 번 반의 반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눕혀지고요. 아래로 그려지고 위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은 다음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두 번 반바퀴를 돌린 모양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처음 도형과 같나요? 네, 처음 도형과 같아졌네요. 다음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이 모두 들어있는 도형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1번,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2번, 왼쪽으로 반바퀴 돌리면 3번이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완성시키면 되겠죠. 자, 먼저 1번을 그려볼까요? 1번은 오른쪽으로 뒤집은 거라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오른쪽에 거울을 놓고 자, 비추어 보이는 대로 따라서 그리면 동그라미와 네모는 변함이 없고 세모는 오른쪽을 보던 것이 왼쪽을 바라보겠죠. 자, 여기 1번. 1번 그럼 여기 한번 완성을 시켜주죠. 네모, 동그라미, 왼쪽을 바라보는 세모. 다음, 자,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2번이라고 했죠. 아래쪽에 거울을 놓고 도형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네모가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에 세모가 있겠죠.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번도 완성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왼쪽으로 반바퀴 돌리라고 했죠. 자, 왼쪽으로 반의 반을 두 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의 반을 돌리면 눕혀지겠죠. 눕혀져서 삼각형이 위쪽을 바라보고 동그라미 네모가 되겠죠. 한 번 더 이 모양을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려주면 이번에는 세워지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네모와 동그라미가 그려지고요. 세모 같은 경우에는 자, 화살표가 위쪽을 보고 있다면 왼쪽으로 반의 반바퀴를 돌렸을 때 왼쪽을 바라보겠죠. 자, 이런 모양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형도 완성시켜주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왼쪽 투명 모는 종이의 도형을 그렸습니다.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과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겹쳐서 그릴 때 색칠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칸은 몇 칸일까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그려주고요.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을
그려준 다음에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세 칸씩, 아, 네 칸이죠. 세 줄을 그어주면 네 칸이 되죠. 자, 오른쪽으로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세워놓고 비추어 보이는 대로 채우면 어떻게 되죠? 자, 왼쪽 첫 번째 줄부터 잘 보고 채워진 부분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줄도 채워주고요. 세 번째 줄도 채워주고 네 번째 줄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아래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편에 이렇게 거울을 놓고 마찬가지로 도형을 네 칸 네 칸으로 해서 비추어 보이는 대로.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위에서부터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채워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주 보고 있죠. 여기 마주 보고 있고요. 여기 마주 보고 있고 마주 보고 있고. 이게 하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뒤집은 모양이죠. 자, 이제 겹쳐야 되죠. 어떻게 겹치면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뒤집은 도형을 그대로 두고요. 여기 위에다가 아래쪽으로 뒤집은 도형을 겹치는 거예요. 겹친다는 것은 이 도형을 위에다가 그냥 칠해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뒤집은 도형에서 비끔친 부분을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칠해 볼게요. 자, 왼쪽 위부터 차근차근히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래쪽 뒤집기에 칠해져 있죠. 여기 칠해져 있고요. 칠해져 있고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고 칠해져 있고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비끔친 부분은 오른쪽으로 뒤집은 도형에서 색칠된 부분이고 오른쪽으로 비끔친 부분은 아래쪽으로 뒤집은 도형에서 색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두 번 겹쳐서 색칠이 된 부분도 있죠. 그리고 겹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칠되지 않고 남은 칸을 세워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색칠되지 않고 남아있는 칸은 모두 몇 칸이죠? 네 칸이 되겠습니다.